급하게 서두르는데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식량 좀 이제 사서 보내려고 하거든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라면 몇 봉지와 생수 몇 통을 구입한 이대현 씨. 집 근처의 우체국으로 곧장 향합니다. 혹시나 가족에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선데요. 혹시 지금 센다이에 물건 보낼 수 있나요? 예, 일본으로 보내시는 네. 것이죠? 예, 네. 물건 소포 보내시는 거예요? 예, 가족들이 센다이에서 지금 일본 EMS 접수는 불가능하시거든요. 돌아온 것은 구호 물품을 보낼 수 없다는 직원의 답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도로 복구가 안 돼 있죠.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전 세계인들의 온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희망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구호 활동을 준비 중인 한 시민단체. 이곳은 최근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일본 시민들한테 좀 도움을 줄까 해서 지금 포장 작업을 해서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과 비상식량 등을 대량 준비하는 한편 응급시 사용할 물품까지 갖추었는데요. 치약, 칫솔, 그리고 세탁, 세면비누. 조금이나마 저희 정성이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국내 항공사에서 지원한 생수 5천 박스와 담요 2만 장이 바로 어제 일본으로 향했는데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일본 피해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고통을 경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일본. 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아무쪼록 희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구호품이 빨리 이 대피소로 갈 수 있기를, 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